옹고집전. 옛날 옹당촌에 옹고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옹고집은 부자였지만 유명한 구두쇠였습니다. 날씨가 추워도 방에 불을 떼지 않고 먹는 것이 아까워 저녁에는 죽을 먹었습니다. 옹고집에게는 나이든 어머니가 있었는데 병들어 누웠는데도 약 한 접 쓰지 않고 방에 불도 떼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를 기를 때는 넓고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늘 빌었다. 그런데 이렇게 아픈 어미에게 약은커녕 얼음장같이 차가운 방에 누워있게 할 수 있느냐? 옛 그래. 사람이 일흔 살에 사는 것도 드물다 하였는데 어머니는 여든 살이나 사시고도 무엇이 불만이십니까? 옹고집은 도리어 퉁명스럽게 말하였습니다. 또한 옹고집은 불교를 아주 싫어하였습니다. 주인이 시주받으러 오면 묶어놓고 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소문은 영암 월출봉에 있는 취암사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절에는 도술이 뛰어난 도사가 한 분 있었습니다. 하루는 도사가 학대사를 불렀습니다. 부르셨는지요? 옹당천에 옹고집이라고 하는 아주 고약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아시는지요? 예, 알고 말고요. 그 사람은 불교를 깔보고 미워하여 중을 보기만 하면 묶어놓고 때린다 하니 버릇을 고쳐주시오. 예. 그리하여 학대사는 옹고집의 집으로 갔습니다. 학대사는 대문 앞에 서서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시주 많이 하면 극락세계 가오리다. 나무 아미타불 반세음보살. 그러자 문이 열리면서 하인이 나왔습니다. 아, 우리 주인께서 스님을 보면 시주는커녕 꽁꽁 묶어서 매를 칠 것이니 어서 돌아가시오. 그러나 학대사는 계속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이때 마침 잠이 깬 옹고집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침부터 왜 이리 떠들썩하냐? 중이 와서 시주하라고 합니다. 시주는 무슨 시주? 다른 데나 가보라고 해! 예. 그래도 학대사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여봐라! 천업을 당장 묶어 곤장을 쳐라! 학대사는 매를 맞고 다리를 절며 절로 돌아갔습니다. 학대사가 매를 맞고 오자 중들은 화가 났습니다. 대사님, 옹고집을 혼내주어야 합니다.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다. 모두들 밖에 나가서 짚을 모아오너라. 학대사는 묘한 꾀를 짜내었습니다. 짚을 모아오자 학대사는 짚으로 화수아비를 만든 다음 눈을 감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허수아비는 살아있는 옹고집이 되었습니다. 말머리, 주걱턱, 틀림없는 옹고집이었습니다. 가짜 옹고집은 진짜 옹고집 행세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돌쇠야! 멍치야! 일 안 하고 뭐 하느냐? 에? 이게 무슨 소리지? 사랑방으로 간 진짜 옹고집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와 똑같이 생긴 놈이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 너는 누군데 여기에 들어왔느냐? 여봐라, 당장 이놈을 끌어내라! 이놈이 누구 보고 큰 소리야? 멍치야, 이놈을 끌어내라! 진짜 옹고집과 가짜 옹고집은 서로 소리를 쳤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하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인들은 서둘러 옹고집 부인에게 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마님. 어? 똑같이 생긴 주인 어른이 두 분이에요. 그게 정말이냐? 아이고, 부처님이 노하셨나 보다. 옹고집 부인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잠시 후
옹고집 부인은 춘단이를 네, 불렀습니다. 네가 가서 누가 진짜 주인 어른인지 알아보고 오너라. 춘단이는 사랑방으로 가보았습니다. 네, 마님. 가짜 옹고집과 진짜 옹고집은 아직도 싸우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말소리도 모두 다 똑같네. 정말 누가 진짜 주인 어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춘단이는 옹고집 부인에게 달려갔습니다. 마님, 너무 똑같아서 누가 진짜 주인 어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시 가서 우도자락을 들추어보아라. 주인 어른의 안자락에 불똥이 튀어 구멍이 나 있을 게다. 춘단이는 다시 뛰어가서 우도자락을 들추어보니 둘 다 까맣게 탄 자국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가보겠어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사랑방으로 들어가자 진짜 옹고집이 말하였습니다. 네가 시집올 때 말이 놀라 뛰는 바람에 떨어져 깨진 그릇을 타닥에 두었지? 저놈 봐라, 내가 할 말을 다 하고 있네. 네 시아버지는 바로 나니라. 가짜 옹고집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진짜야. 며느리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님 머리에는 상처가 있고 그 한가운데 흰머리가 나 있습니다. 진짜 옹고집이 먼저 머리를 내밀었으나 상처도 흰머리도 없었습니다. 가짜 옹고집이 도수를 부려 상처와 흰머리를 자기 머리에다 붙여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저희 아버님이시군요. 가짜 옹고집의 머리를 들여다본 며느리가 말하였습니다. 네가 진짜 시아버지도 못 알아보는 게냐? 진짜 옹고집은 답답하여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마침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잘 왔다. 내가 네 아버지 맞지? 진짜 옹고집은 아들에게 매달렸지만 아들 역시 누가 진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 일이 이렇게 고약하게 되었는데 네 어머니는 무얼 하고 있단 말이냐? 빨리 나오라고 하여라! 가짜 옹고집이 버럭 성을 내자 아들이 옹고집 부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혼인한 지도 벌써 20년이요. 당신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면 누가 알아본단 말이요? 가짜 옹고집이 말하였습니다. 아니, 저놈이! 진짜 옹고집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옹고집 부인도 누가 진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때 구불촌에 사는 김별감이 왔습니다. 김별감, 만난 지 꼭 보름만이요. 마침 잘 왔어. 우리 둘 중 누가 진짜인지 가려주시오. 가짜 옹고집이 말하였습니다. 김별감은 똑같이 진짜야. 생긴 두 옹고집을 보고 놀랐습니다. 내가 진짜지. 나도 모르겠으니 관가에 가서 가려달라고 합시다. 모두들 관가로 향하였습니다. 저는 대대로 옹당촌에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가짜가 나타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이는 분명 재산을 탐내어 들어온 듯하오니 이놈을 단단히 혼내주십시오. 진짜 옹고집이 먼저 말하자 가짜 옹고집이 펄쩍 뛰었습니다. 아, 사또나리! 제가 할 말을 저 가짜가 먼저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진짜이옵니다. 사또는 둘의 생김새를 보아서는 누가 진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었습니다. 대대손손 내려오는 조상에 대해 말해보아라. 아버지는 옹송이고 할아버지는 만송이옵니다. 진짜 옹고집의 대답은 간단한데 반하여 가짜 옹고집은 고조 할아버지의 이름과 벼슬까지 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인의 지방까지 자세히 말한 뒤 닭과 말의 수효, 밥그릇의 수효 등을 빠짐없이 말하였습니다. 너, 내가 진짜 옹고집이로구나.
이리하여 가짜 옹고집이 진짜 옹고집이 되었습니다. 진짜 옹고집은 매를 맞고 반가에서 쫓겨났습니다. 진짜 옹고집은 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얻어먹었습니다. 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거지가 된 진짜 옹고집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진짜 옹고집 앞에 도사가 나타났습니다. 새 사람이 될 터이니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너무함에도 진짜 옹고집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부적을 지니고 가거라. 그러면 모든 것이 본래대로 돌아갈 것이니라. 진짜 옹고집은 부적을 몸에 지니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에그머니나! 저 가짜가 또 왔네! 옹고집 부인은 진짜 옹고집이 오는 것을 보고 사랑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방 안에는 집단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아, 여보, 당신이 진짜구려! 옹고집 부인은 진짜 옹고집의 손을 잡고 기뻐하였습니다. 그 뒤 옹고집은 어머니를 잘 모시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